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제주은행이라는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밸류업 관련해서도 어저께 우리가 잠깐 보긴 했지만 계속해서 좀 얘기를 해주고 있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든 아니면은 뭐 민주당이 압승을 하든 그런 거는 상관없다. 꾸준히 진행을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율성 원칙을 잘 반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지만은 몇몇 기업들은 조금 더 재계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어저께도 보긴 했습니다. 공개 반발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서 좀더 명확한 어떤 태도를 보여주는 게 좋겠다. 아니면 명확한 뭐 기준을 보여주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금융 당국 같은 경우는 밸류업 고삐를 진다라고 합니다. 시장 의구심 증폭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라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요. 뭐 이거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냥 예전처럼 저 PBR 관련해서 한번 살짝 움직였다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이 단어가 요즘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든 뭐 해소를 하겠다라고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일단은 이게 뭐 일단 민주당이 거대 야당이 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디스카운트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네들도 모른 척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좀더 지켜볼게요. 다만 우리가 이제 밸류업 관련된 종목으로서 움직이는 지주사들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무거운 애들 같은 거 있죠. 그런 애들은 오히려 좀더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우리가 뭐 카카오뱅크라든지 뭐 삼성물산 또는 SK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애들을 놓고 본다면 좀 밀렸는데, 우리가 그 밸류업 관련해서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같이 움직였던 게이 현대차라든지 기아차였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오히려 좀 반등을 좀 보여줬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몰라요. 업종별로 또는 종목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제주은행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여기 라인 근처는 뭐라고 했죠? 15,000원에서 16,000원은 저항을 받거나 돌파할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 번의 저항을 받고 나서 돌파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번엔 돌파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전량 다 정리하는 게 아니라 2분의 1 정도라든지 일부만 정리하고 나머지는 좀 가져가자. 또는 내가 조금 더 욕심을 낸다라고 했을 때에는 여기 라인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물량을 한번더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온전히. 근데 충분히 우리가 뭐 12,000원에서 매수해갖고 16,000원에서 매도했다라고 하면은 요 수익은 적지 않을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 정리가 된 거니까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안전하게 2분의 1 정도는 정리해서 수익 실현을 해놓고 떨어지는 구간 라인에서 내가 또 매수를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저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얘는 이제 우상향을 가겠다라고 하면은 떨어지는 구간 라인에서 지지 라인은 어떻게 됩니까? 저점이 뭐예요? 높아지는 거겠죠? 그러면 요 구간이 아니라 우리는 조금 더 매수가를 높여가지고, 요 영역에서 내가 다시 한번 좀 잡아보자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우리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 할게요. 조금 폭이 큽니다. 이게 폭을 크게 하는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얘가 그냥 찔끔찔끔 올라가면서 추세를 만들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상한가까지 닫아버리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 위아래의 변동성이 큽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 영역을 조금 더 넓혀갖고 분할로다가 접근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매수해서 매도하고 떨어질 때 매수해서 여기서 매도를 했습니다. 물론 2분의 1 정도겠고, 그러면 나머지 물량은 여기 라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본다라는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5월 정도가 되면은 정부에서 밸류업 관련해서 뭔가 이슈를 한번 더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3월인가 2월 달에 한번 더 나왔습니다. 2월 26일 날에 밸류업 프로그램이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3월 달 부분에 멘트를 한번 더 쳤습니다. 5월 달에 조금 더 다듬어서 안내를 해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벤트는 조금 더 살아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민주당이 압승을 했지만은 이걸로 인해서 국힘이라든지 아니면 윤석열 정부가 좀 진행하고 있는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바로 이거를 뒤집거나 멈추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진행을 할 거고, 일단 금융감독원 위원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계속해서 정권과 상관없이 어디가 힘이 있느냐랑 상관없이 이거는 우리가 해야 하는 업무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충분히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라인에서 잘 버티셨고, 여기 라인에서 일단 만끽하시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또 한번 여기까지 밀리면 여기서부터는 다시 한번 좀 접근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 허브경제TV 매주 25% 목표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고요. 저 무료 체험이 100기를 돌파했고 저희는 200기를 향해서 또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혹시 멈춰있다라고 하면 안되겠죠? 여러분들도 열심히 달려가셔야 됩니다. 특히 지금 시장이 이렇게 밀려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게 기회일지 아니면 위기일지 이걸 또 판단을 해야 되고 기회라면 위기라면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잘 모르겠다 판단이 안 선다라고 하시면은 차라리 저희 허브경제TV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일주일 정도면은 저희랑 같이 하는 그 기간 정도다라고 하면은 시장의 분위기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판단하지 못했던 거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댓글에 링크 있으니까 클릭하고 화면 연결되면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늘도 조금 어려운 시장이었어요. 예, 오늘도 어려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생 많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